김장. 아이고 고양이 봐. 이게 사과래. 한참 얘기하다 갔잖아요. 할아버지 그때 할아버지 있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오 여기 장석대 항아리가 있고 어르신 혼자 사시는데요. 아 대문이 노란이 너무 예쁘네요. 아, 이 사과가 네. 많이 열렸네, 주렁주렁. 난 뭐 매달은, 뭐 매달은. 이렇게 많이 달렸어. 아. 꽃 젓갈을 안 해줘, 그래. 아, 젓갈을. 지절로. 저절로 이렇게 큰 거예요? 지절로. 난 무슨, 뭔데, 뭔가 일인가 하고 지나가면서 신기해가지고, 어디 사과 나무였네. 어, 인물 보고 뭐, 맛은 있어요. 예. 네. 아이고. 와궁이 봐. 공장에 오니까. 여기 어르신 댁에도 이렇게 옛날 집이 그대로 있네. 어, 네. 아, 숙공당 어르신이 여기 왔어? 네, 그러니까. 아니, 그냥 여기서 보고 숙공장 사진 찍으러 그 훈내하면 그 일장 동생네. 동생. 아, 여기 맞죠? 사랑방이네. 네? 동네 어르신들 사랑방이에요. 아, 맛있네, 맛있네. 네. 맛은 있어요? 더 따요. 아, 나도 여기 있나? 네. 네. 우. 공장 사진 찍어. 공장 모습 한 단지 사진. 그때 옛날에 거, 옛날 모습. 공장 모습 사진만 얼얼하게 써가지고. 우이 봐, 우이가 담장 위로 이렇게 쭉 열렸어요. 이거 네? 이거 우이 봐. 네? 노각이다. 노각. 아, 이쁘다. 그죠? 누각이 아주 담벼락에 주렁주렁. 너무 이쁩니다. 야, 그거 좋다. 네. 노각. 어르신, 누각이 이렇게 이쁘게 달렸어요? 할머니? 안 돼. 여기 담장을 너무 예쁘게 해놓으셨어요.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어르신이 사과 한번 따먹으라고 하시네요. 참 아직도 그 농촌의 그 시골의 인심이 부합니다. 처음 보는 과객한테 이렇게 사과를 선뜻 따먹으라고 권유해 주시고 참 담장이니까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요. 아, 자그마하니 너무 예쁩니다. 야, 사과가 수십 개 달렸습니다. 근데 맛은 또 좋아요. 집 앞에는 이렇게 물레방아도 이렇게 있고요. 물레방아가 돌아갑니다. 돌고 돌아가는 물레방아. 한때는 숙공장으로 돈을 많이 벌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딴 데로 이사를 갔나 봐요, 숙공장이. 우이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텃밭에. 이게 옛날 숙공장인데 지금은 폐쇄돼서 없습니다. 언제 땄어? 뭐가? 이거 난로 만들면 돼 저기? 네, 근데 그쪽으로 기술이 좋거든요. 어, 서울 어떻게 난로 만드지? 접착제 만들어.
조선소에서 배 만들다 왔어요. 아, 그러시겠네. 만능이시네. 만능. 만능 엔터테이너. 30명 되는 데서 여기서 네. 30분 안에 들어갔어요. 오. 딱 30명 되는 데서 30분 안에 들어갔어요. 엄청나지, 그치? 여자랑 이렇게. 못 하시는 게 없어. 그쪽으로 내가 또. 오, 저 나무들이 아주 좋지. 안 하이가 이렇게 가면은 20만원, 30만원, 25만원, 30만원. 일당? 네. 용역에서 자꾸 오라 그러는 숯공장이 지금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옛날에 여기 와서 숯불, 그 불도 때 그랬었는데. 예. 어, 사장님이세요? 예. 짜기 다 좋지 하고. 예. 고기고 먹잖아. 그러니까요. 난 인이 안 좋아서 몰라요. 예. 냉기는 건 이렇게 훔쳐는 있는데. 예. 우리 연관 빠지나 갔던 거. 아, 아, 그러셔요? 우리, 우리 며칠이에요? 며칠? 그러니까 되게 젊어 보이셔. 네. 자, 오늘은 숯공장에 잠시 다녀갑니다.